진짜 한번 해봐. 아니, 아니, 아, 엄마 아, 싫어, 싫어. 이거 한번 다 해도 될까? 아, 이거 진짜. 간니니니 패밀리. 안녕하세요, 간니니의 니니입니다. 여러분, 중학생이 됐잖아요. 해가지고 되게 그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What's in my bag이라 해가지고 제 가방을 소개하는 겁니다. 아이고, 원래 스와그로미. 얼굴이 안 보입니다. 누가 주셨나요? 제 어머니께서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저번에 초등학교 때도 왓츠 인마백 하잖아요. 급식표? 약간 중요한 이건 급식표나 그런 건 급식표 같은 거를 담는 이런 모식입니다. 작은 간식들, 미니미니한 간식들. 이게 어떻게 작아? 이거 뭐야? 어머! 왜 이래? 나 라면을 왜 갖고 다녀? 뭐야 이게? 여기는 지금 어머, 그건 뭐야? 립밤과 다마고치가 있습니다. 다마고치는 왜 있어? 학교 갖고 다녀? 아, 나 이거 학교 가방이 아니라 학원 가방이에요. 어릴 때 했던 다마고치 아니에요? 다마고치 썸. 이 편식이 너무 심해요. 리셋 하고 싶어요. 야. 아, 그래도 후손 보려고 지금 꾸준히 약 먹이고 있습니다. 아, 후손을 보실 건가요? 립밤. 어우. 그 엄마가 선물해 준 거죠? 네. 그거 좋죠? 이거 좋습니다, 왜요? 그리고 두 번째 돈이 있고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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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니트 지갑. 이거는 에드빌이고요. 맞아. 두통약. 두통이 너무 많아 리리가. 지금도 아파요. 편두통이어가지고. 다음은 이거 앞머리 이렇게 넘기는 거. 이렇게. 아니 잠깐만. 그걸 왜 갖고 다녀? 이거요? 붙여봐요 다시. 싫어요. 왜 붙여 근데? 이거요? 보여줘, 앞머리 붙이는 거 어떤 거였는지. 건데. 이거 다이소 가면 파는 거 아니야? 네. 아, 공부할 때 뭐 이렇게 거슬릴 때 이렇게 붙여? 공부할 때, 거슬릴 때 붙여. 한 번 더 붙여보면 안 돼요? 싫어요. 알았어요. 어우, 필수품이죠, 앞머리. 이거 진짜 무슨 외투를 걸치든 주머니 이거 있어요, 무조건. 맞아. 주머니 무조건 있어요. 꼬리가 짧아가지고. 다이소 이거 진짜 좋아요. 이 꼬리가 이 정도로 길면은 아파. 엄마 오늘 리니 학교 앞으로 수미 데리고 산책했거든? 저빌 있잖아, 아까 그런 빌. 두 개가 줄줄이 땅에 막 떨어져 있더라. 그냥 저런 색 비슷한 것들인데 친구들도 다 갖고 다니면서 주머니에서 빠져가지고 땅바닥에 되게 많이 굴러다녀.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 빌 안 챙겼어 하면 그냥 땅바닥에 어디에 널브러져 있는 거 하나 갖고 갑니다. 아우야. 이거는 구강청결제. 요번에 산 거. 왜 파스를 진짜 한번 해? 진짜 한번 해봐. 아니, 아니, 아 엄마 싫어 싫어. 이거 한번 다 해도 될까? 이거 진짜 식욕이 억제돼가지고 이게. 제가 급식 먹기 전에 이거는 립밤입니다. 또 립밤이야? 이거는 립버터. 선물 받은 거 엄마. 컬 아무 컬러가 아닌 진짜 그냥 립밤.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거. 세 번째 지퍼는. 지퍼도 많다. 또 뭐야? 두 번째 필통, 임시 필통. 이거랑 그 풀테이프랑 이런 것들 구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디. 이것도 갖고 다녀? 이건 바디 스프레이. 향이 좋아요. 웨딩 데이 판타지 비누향. 어디서 하셨습니까? 올리브 향이요. 이거 이렇게 주워서 주세요. 향이 좋아가지고 샤워하거나 땀났을 때 뿌립니다. 이거 엄마 가져가야겠다. 그리고 좋은데? 뭐야 뭐가 막 나와? 뭐야? 이거는 핫팩입니다. 핫팩은 왜 날씨도 더운데? 몰라요? 이제는 갖고 다니지 말아요. 네. 오케이. 자 이제 드디어 메인 필통. 아 메인 필통이래. 메인 가방. 가장 무거움을 담당하는 이거는 제 필통입니다. 필통 안에는 이런 것들 컴사 무조건 챙겨야 되고요. 네임펜 이런 샤프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야 마이쭈. 이거는 다 영어 교과서들 모의고사 듣기. 음흠. 영어 듣기고 이거는 숙제장이랑 프린트. 그리고 얘는 라이팅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것들. 네. 얘는 리딩 워크북.
이런 거. 얘는 리딩. 이런 것들. 얘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들고 다녀야 할 모의고사 준비 필수. 아, 이걸 다 들고 다닙니까? 네, 근데 다음 주부터는 이것만 들고 다녀야 돼. 아이고, 무겁겠다. 그리고 얘는 문법. 아이고. 문법 워크북 문법. 아이고. 얘는 독학. 아이고. 얘는 이거 외우는 거, 암기. 아. 그리고 얘는 이제 제가 5단 노트. 뭐지? 뭔데? 러브레터야? 아니요. 뭐야? 그냥 임원 회의 이런 거기 조각. 쓰레기가 되게 많아. 쓰레기 조각. 어! 이거 쓰레기 조각. USB. USB. USB 2. 여기에는 과학 PPT가, 여기에는 국어 PPT가 있습니다. 끝입니다. 탈탈탈. 탈탈탈. 많이 들어있다. 그런데 왜 다 영어 그것밖에 없어? 어제 영어 다녀와가지고. 맞아. 정리를 안 해서. 우리 리은이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요? 수학은 설득반이고요. 공부방 다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수학 학원을 잠깐 다녔다가 안 맞아가지고 그냥 맞아. 저한테 좀 맞는 학원을 다니기로 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학원도 안 맞을 수 있어. 그치? 공부방에 친구들 많이 다녀가지고 좋습니다. 그래요? 설탭도 완전 만족하고 있죠? 설탭에 매우 좋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추천했잖아 하라고. 제 가방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마구찌는 왜 갖고 다니시는지. 핫팩은 이제 빼시고요. 책이고요. 이야. 이렇게 제 가방을 소개해 보았는데요.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가방. 학교 것도 있고 또 다른 학원도 있고 할 게 많아가지고 다음에는 다른 가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더 무거워지겠어? 더 많아지고. 에휴. 우리 다음에 저기 다마구치도 한번 나중에 소개시켜 드리자. 키우고 있는. 제 아들입니다. 아들? 원하는 아들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아니요, 전 원하는 딸입니다. 원하던 딸이에요. 오! 아이스크림부터! 인사하고 가, 인사가!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